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비가 내려서 소나무 손질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계획을 사실 며칠간 계속해서 소나무 다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비가 내리는 관계로 오늘은 이제 다른 일을 했습니다. 실내에서 창고 정리를 좀 하고 또 제가 사용하는 그 모발 개선제 그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또차 한잔하면서 또 영상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점심을 먹고 또 부침개랑 해서 간식으로 먹은 다음에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비가 그쳐서 지금 이제 영상을 찍고 아까 이 영상 작업하기 전에 또 양평에서 고야나무를 구매하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 그루를 이제 파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잠시 토요일 날이라서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하게 물건을 소개하거나 또이 상품을 판매하려고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날씨가 아침에 비가 오다가 또 그쳤다가 또 비가 내리다가 지금도 정상적인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 해가 나지만 구름도 끼어 있고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고 또 그런 날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기 역시 좋은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일기가 좋지 않은 그런 날씨도 있습니다. 날씨가 다시 좋아져서 고야나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고야나무는 홍천 지역의 토종 과일나무입니다. 봄철에 옮겨 심어서 이렇게 육묘가 됐는데요. 성장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나무와 달리 재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이 고야나무 같아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것은 예약이 다된 건데요. 지금 빨간 테프가 붙은 것은 예약이 완료된 상품이라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바람도 불고 이제 비도 그쳐서 영상으로 지금 고야나무를 보여드립니다만은 고야나무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고야나무는 너무 크게 되면 택배 화물로 보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키가 작은 어린 고야나무를 육묘를 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요. 작년부터 고야나무를 육모를 해서 여러분들께 일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고야나무는 정상적으로 열매를 잘 길러서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선 퇴비를 좀 많이 줘야 되고, 또 개화 직후에는 또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를 좀 쳐서 건강한 나무로 길러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진딧물이 끼거나 각종 벌레가 침투를 해서 좋은 열매를 얻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야나무를 길러보니까 퇴비랑 비료를 적당하게 줬을 때는 과실이 작아도 실제 비료라든지 관리를 잘했을 때 수분 공급이라든지 이걸 잘했을 때는 열매가 훨씬 크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방제를 해서 열매가 달린 걸따 먹어보면은 육질도 좋고 알갱이의 크기도 확실히 다르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고야나무를 보여드리고 고야나무 건너편에 있는 그 소나무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며칠 전에 다듬어 놓은 소나무를 또 보여드립니다. 저것도 손질하기 전에는 모양새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을 많이 들여서 다듬어 놓으니까 품질이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모를 했습니다. 이어서 보여드리는 것은 가시 오갈피 나무인데요.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줄거리의 그 색깔이 좀 갈색으로 진하게 변화가 온 것은 봄철에 1차 성장을 한 것이고요. 이렇게 보면 부드러운 줄기와 잎이 보이는 것은 2차 성장기의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 모습입니다. 잔털 가시 오갈피 나무 잎은 인삼의 잎과 같이 생겼습니다. 아주 자세히 보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외양을 얼른 보게 되면 인삼 이파리인지 잔털가시 오갈피 나무 이파리인지 잘 구별이 어려운 정도로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잎을 따서 비벼 보게 되면은 인삼 향이 그윽하게 나고요.
이 잎이 다 지고 나면 11월 달이 되는데요. 그때 채취해서 세절목을 차로서 끓여서 드시게 되면은 한방차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후 시간적 여유가 있는 틈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 화면을 보신 여러분 감사합니다.